망할려. 밥은 묵고 다니는 긴지. 3번 테이블. 네. 순정아, 와, 어디 아프나? 아니야. 얘가 축구선수가 될런지 발길질이 너무 세서야. 벌써 밤이네. 배고파. 영훈이가 좋아하는 초콜릿. 기영아라. 그래도 엄마는 걱정 안 한다. 우리 축복이가 어떤 모습이라도 엄마는 감사하게 생각할 거니까. 저기 미안하다. 허락도 없이 여기 와서 잔 것도 미안하고 초콜릿 다 모은 것도 미안하고. 초콜릿은 누나가 내일 꼭 사다 줄게.
경찰서 배불뚝이 누나! 그때! 이 누나 진짜 나쁘다! 영혼이 도둑 아니라고 했는데 자꾸 도둑이라고 하더니! 누나가 영혼이 초콜릿 도둑질해서 다 먹고! 누나 진짜 나쁘! 아가야는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아가야 못 듣는다. 기마 가서. 그러니까 배불뚝이 누나는 진짜 나쁘다. 초콜릿은 누나가 내일 꼭 사다 줄게. 근데 여기 한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? 누나가 사정이 있어서. 영훈이가 아가야 봐서 한번 봐준다. 근데 영훈이 아가야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? 영훈이도 아가야처럼 엄마 뱃속에 있었어? 당연하지. 너희 엄마도 누나처럼 내 아기가 언제 세상에 나올까 매일매일 기대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걸. 근데 영훈이는 바보가 됐다.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. 영훈이 생각에 영훈이는 괜히 태어난 것 같다. 치. 엄마가 들으면 진짜 섭섭해하겠네. 엄마는 영훈이 만나려고 아픈 것도 이겨내고 힘든 것도 참고 그랬는데 영훈이는 그런 생각만 하고. 세상에 괜히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. 다 우리 영훈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낳은 거지. 아이 뭔 말이여. 싸기싸기 해봐. 영훈이든 다른 일은 잘 못하지만 심술만이랑 삼이형아 심부름하고 집안일은 잘하니까 오늘부터 고이장집에 취직할 거다. 뭐? 아이 집에 취직을 하다니. 아이 그러면 심부름이나 집안일 하나씩 할 때마다 그 대가를 바꿨다 그 말이여 시방? 영훈이는 그런 거 잘할 수 있다. 영훈이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걸로 돈 벌어서 아버지 선물도 사고. 에휴, 그려. 잘할 수 있다는 게 한번 해봐. 야는 아이 지가 집안일하고 심부름 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돈을 못 한 대 준다냐. 아버지 선물 사고 싶다잖아. 어? 지도 잘하는 일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다잖아. 알았어. 좀 그만 좀 해. 몸이 아파 죽겠는데. 그 어쨌든 하기로 마음 먹은 일이니까 잘해봐. 근데 기간은 딱 일주일이다. 알겠지?
갑시다. 이런 싸가지고 아이 니가 거기 서봐라 아이 거기 서봐야 오빠 아이 이 여자 어디 갔더냐 어딨습니까? 우리 순정이 어딨습니까? 가자 집에 가자 내 엄마랑 안 갈 거다 이거 놔라 이거 놔라 이거 놔라고! 네 와이라는데 와 집에 안 갈라는데 내가 모를 줄 아나 우리 애기 입양 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네가 그걸 어째 엄마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고아로 살았으면 살았지 두 번 다시는 엄마 안 볼 거다.
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손주를 입양 보내려는데 어떻게 할머니가 돼서 어째 입양을 생각하냐고. 못하는데 내 자식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왜 못해? 나는 입양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. 내 새끼 덜 힘들고 덜 고생시키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다 와! 내가 엄마 자식이면 우리 축복이 내 자식이잖아. 내 새끼 내가 키우겠다는데 할 수 있다는데 왜! 니도 그래 안 컸나? 혼자 사는 엄마 밑에서 못 입고 못 배우고 니도 그래 안 컸나? 니 새끼 그렇게 힘들게 불쌍하게 키울래? 어? 나는 남들보다 못 입고 못 배워도 한 번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. 엄마랑 둘이었지만 행복했었다고. 그러니까 제발 어떤 생각 좀 하지 마. 순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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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정아 깨었나? 어? 순정아. 갈락했는데 저 아하고 산모하고는 괜찮다 갑디꺼. 예. 아 예. 저기 힘내 씻어. 지도 알을 키워봐야 또 그때 부모 마음이 이랬는갑다 알 거 아닙니까? 아는 키우게 해야겠지. 아유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 당연한 거지. 어머야. 아이 딸이 알을 낳았는데 야 친정 엄마가 미역국끼리 안 됩니까? 여운이 맛있는 미역 있는데. 어미야, 아니 네 그거 아직까지 안 끼리 먹었더나? 어유 그거 진짜 좋은 미역인데. 아유 미역국 먹을 임자 따로 있었는갑다 야.
그거 엄마가 막 억수로 정성들이가 끼립니다. 응? 그 미역은 우리 영훈이가 선물하는 거고. 뭔가 말 물어. 벌벌떡, 헐찍이 누나야. 영훈이가 누나한테 선물 줄 거 또 있는데. 오진 씨. 이거 우진 씨 유일한 사진인데 우리 축복이한테 아빠 사진 하나 못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해줬네. 진짜 고맙다. 내 최고의 선물.